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실금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여성 중에서 요실금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 병원을 방문하시면서 치료를 받는 건 아닌데요. 이 요실금 증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절로 좋아지실 것이라고, 혹은 식품을 먹고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서 요실금이 자연 치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실금 치료는 자연 치유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실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요실금과 수술이 불가능한 요실금으로 크게 나눌 수도 있는데요. 수술이 가능한 요실금, 수술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요실금은 우리가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복합성 요실금이라는 것은 내가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 기침, 재채기, 줄넘기 이런 상황에서 소변을 잡아주는 힘이 약해서 소변을 새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진다기보다는 근육이 약해진다든지 출산 이후에 체중이 많이 늘었다든지 이런 몸의 신체의 변화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즉, 자연치유라는 건 없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절박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0대, 50대, 그리고 그때부터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과민성 방광의 증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과민성 방광이 나이가 들수록 그 증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이 수술이 안 되고 약물로서 치료해야 되는 절박성 요실금마저도 역시 자연치유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실금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소변이 계속 새고 습한 상황이 유지가 되면서 패드를 쓰거나 라이너를 계속 쓰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외음부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염증이 생겨서 가렵고 따갑고 불편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엔 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시게 되겠죠. 둘째, 내가 소변이 샌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실 때 위축되는 경우 많습니다. 무언가 하려고 해도 혹시 소변이 셀까봐,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들까봐, 다른 사람 앞에서 실수하게 될까봐 노심초사하게 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자분들은 어딜 가시든 화장실의 위치부터 가장 먼저 파악하게 됩니다. 한 시간마다 소변을 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방금 보고 왔더라도 장소를 이동하기 전에는 꼭 화장실을 방문하신다고도 말씀하시죠. 즉, 내가 언제든지 갑자기 소변을 새서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장실을 달고 살게 됩니다.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고 방치가 된다는 것은 건강의 관점에도 좋지 않고 심리나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해서도 전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 진단받으시고,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적절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요실금 치료는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수술 대비 금전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요실금 수술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끝날 수 있는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화장실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좋은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